날씨가 좋네. 아버지! 어, 학교 갔다 왔어? 아버지, 저도 갤럭시 S24 사줘요. 너 핸드폰 있는데 뭐하러 사? 저 핸드폰 없어요. 어디 갔어? 있으면 안 사줄 것 같아서 오는 길에 버렸는데. 그걸 왜 버려? 아, 갤럭시 S24 사줘요. 아이, 그거 너무 비싸. 비싸, 비싸. 비가 오는 날 사장님이 미쳐서 싸게 팔았으면 좋겠다. 갤럭시 S24. 이게 뭔 소리야? 갤럭시 S24 사줘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안녕하세요. 돼! 돼지고기랑 바꿀래요? 갤럭시 S24? 누가 돼지고기랑 그걸 바꿔? 아무도 안 바꿔주니까 아버지가 사줘요. 너 그거 사줘도 또 신제품 나오면 그걸로 바꿔달라 그럴 거 아니야. 이번엔 진짜 안 그래.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안!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제품이 믿고 드실 수 있는 어리굴젓과 갤럭시 S24. 뭐야 그게? 어리굴젓과 갤럭시 S24의 콜라보. 아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뭘? 몰디브에 간 제 친구가 라면을 뜯어봤더니 그 안에 있는 건 갤럭시 S24. 그게 그 안에 왜 있어? 농심 갤럭시. 아버지! 어, 깜짝아! 왜 이렇게 놀래요? 갑자기 부르니까 놀래지. 아 그건 그렇고 아버지, 저 나이키 에어포스 사줘요. 응? 친구가 신은 걸 봤는데 제 스타일이 사줘요. 나이키 에어포스. 너 새로 산 신발 있잖아. 안 그래도 그 얘기 할까봐 버렸어요. 뭐? 나이키 에어포스. 하고 싶으면 네 용돈 모아서 사. 용돈 용돈. 용이 하늘로 승천을 하는 네 손에는 돈 본따발이, 아래는 나이키 에어포스. 용이 무슨 운동화를 신었어? 사줘요. 근데 우리 가족은 다 서울 사람인데 넌 왜 사투리를 써? 그냥 이게 편해요. 뭐야? 나이키 에어포스 사줘요. 자꾸 뗐으면 혼나. 혼나 혼나. 혼 혼더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나 나이키 에어포스. 아빠 운동화 살 돈 없어. 사줘요. 아빠를 팔아라. 아빠를 팔아. 갑자기 사진을 왜 찍어? 팔라면서요. 당근에 올려보기. 이게 진짜 나이키 에어포스 사줘요. 네 생일날 사줄게. 생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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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준다고? 일단 말만 해놓는 날 날강도 같은 짓 하지 말고 사줘요. 나이키 에어포스. 으 진짜. 3, 2, 1. 아버지! 악마쳤는데. 아버지, 저 킥보드 사줘요. 갑자기 웬 킥보드? 친구 거 타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저 킥보드 사줘요. 너 전에 사준 일라인 버렸어요? 넌 왜 다 버려? 킥보드 사줘요, 킥보드. 너 이번에 성적 오르면 사줄게. 성적, 성적. 성, 성을 지키기 위해 최고의 장수 여포가 적토마 대신 타고 나온 건 킥보드. 여포가 킥보드를 왜 타? 사줘요, 킥보드. 그만. 그만, 그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만, 만두 안에서 킥보드가 나오다니. 아빠, 이놈의 이놈 이놈 이 이런 대역죄를 지은 죄인에게 큰 벌을 내리겠다. 놈 놈에게 킥보드를 태우거라. 갑자기 왜 킥보드 타령이야? 제가 언제 타령을 했어요?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아, 말도 안 돼. 유 유성이 지구로 떨어진다니. 진 진짜 이대로 죽는 것인가? 짜 짜증나니까 킥보드나 타야지. 유성이 떨어지는데 킥보드를 왜 타? 그런 말도 있잖아요. 킥보드 타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 얘가 왜 안 오지? 학교에서 올 때가 됐는데. 아버지! 아우 깜짝아, 너 왜 거기서 나와? 아버지 저 떡볶이 사줘요. 웬 떡볶이? 오늘따라 갑자기 떡볶이가 땡기는데. 그냥 밥 먹어. 떡볶이 사줘요, 떡볶이. 엄마가 반찬 해놨으니까 그거에다 밥 먹어. 반찬 반찬 반! 반성을 하기 위해 교회로 가서 찬송가를 부르며 먹는 떡볶이. 요단강 분식집 떡볶이. 요단강 분식집이 어딨어? 떡볶이 사줘요. 떡볶이 같은 거 건강에 안 좋아. 건강 건강 건! 건장한 남자 두 명이 저에게 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강! 강도자 떡볶이 내놔. 너 자꾸 그러면 아빠 집 팍 나간다. 멀리 안 나가요. 어휴 진짜. 떡볶이 사줘요. 너 진짜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왜인지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레미안 아파트가 떡볶이 모양이라면. 아우 머리야 머리야 머리야. 뭐? 뭐나 뭔 옛날에 살던 공주가 리 리본을 이쁘게 묶고 왕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야 떡볶이 사와. 저게 뭔 소리야? 아빠 왔다.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어 그래. 아버지 지하철이 갈 때 무슨 소리가 나는 줄 알아요? 무슨 소리가 나는데?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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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줘요 아버지. 갑자기 뭔 치킨이야. 사줘요 치킨. 어우 피곤해. 피곤 피곤 피 피잖아라 치킨 곤 곤주야. 일단 아빠 샤워 좀 하고. 샤워 샤워 샤 샤워를 하려고 샤워기를 탁 틀었는데 와 몸에 치킨이다. 샤워기에서 치킨이 왜 나와? 사줘요 치킨. 아 일단 아빠 좀 씻고. 원래 잘 안 씻잖아요. 아빠 잘 씻거든. 근데 왜 발에서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나요? 안 나! 나줘요! 아우 머리야 머리야 머리야! 뭐! 뭐나 뭔 옛날 옛적이? 리! 리본을 머리에 단 성냥팔이 소녀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 야! 성냥 좀 사라! 치킨 사 먹게! 뭐야 그게? 치킨! 치킨 같은 거 먹으면 살쪄! 살쪄 살쪄! 살! 살수 대첩에 나간 강감찬 장군이 부하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어요! 저! 저기 가서 치킨 갖고 와! 강감찬 장군이 무슨 치킨을 가져오라 그래? 고려 검은 치킨이요!
아버지! 응?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닭꼬치가 너무 먹고 싶어요! 괜히 깜짝 놀랐잖아! 깜짝깜짝! 깜찍하게 생긴 닭꼬치를 샀는데 알고 보니 짝퉁 닭꼬치! 어미 이거 비둘기네! 뭔 비둘기야! 닭꼬치 사줘요! 아우 또 시작이야 또 시작! 시작! 시스루 옷을 입고 있는 작고 섹시한 닭꼬치! 오늘은 입술에 핫소스를 좀 발라볼까? 뭔 소리야 그게? 닭꼬치 사줘요! 어? 아빠 지갑을 어디다 뒀더라? 여기다 뒀네! 어? 내 지갑 닭꼬치 사줘요. 나중에 사줄게. 나중에 나 나를 따르거라. 준우랑 전투니 모두 목숨 걸고 싸우거라. 최 에? 내가 뭐니나 닭꼬치를 챙겼네. 닭꼬치 사줘요. 아 맞다, 냉장고에 핫바 있는데. 핫바 핫바는 바 그만 좀 하라고. 하라고 하 학욕이래. 라 라디오를 틀고 후구단 챌린지를 하고 있는 닭꼬치. 아버지! 아버지 어디 갔지? 어딜 도망가요? 아 밖에 좀만 더 있다 들어올까? 아버지 저 초코해몽 사줘요. 오늘은 초코해몽이야? 사줘요. 냉장고에 우유 있어. 그냥 우유 마셔. 우유 우리 구독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하며 유튜브를 찍고 있는 초코해몽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에 안 좋은 것 좀 먹지 마. 먹어봐. 지 있는 맛이라니까. 마라탕만 초코해. 듣기만 해도 안 먹고 싶다. 초코해 좀 사줘요. 아, 엄마. 지우야, 아빠 얘기 좀 들어봐. 잘 들었어요. 아직 아무 말 안 했거든. 초코해 뭐. 그런 거 먹으면 이썩어. 썩소를 하고 아빠를 째려보고 있는 어이없는 초코해 뭐. 나 먹어도 이 안 썩거든. 너 진짜 그럴 거야? 그럴 거야. 그거 봤어요? 럴수 이럴수. 거만한 표정으로 춤을 추고 있는 초코해 뭐. 야! 아래 머말리 누나 가씨. 아우 진짜. 아 날씨 좋다. 아버지! 응? 주야 너 왜 그래? 핫도그 사줘요. 뭐? 핫도그 사줘요. 또 시작이네. 시작! 시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꺼내봤더니 그건 바로 작은 핫도그. 시계 안에 핫도그가 왜 있니? 그거 모르겠고 핫도그 사줘요. 때 쓰지 마. 쓰지 마. 스리랑카에 사는 지엘 랑헬 씨가 만든 마라맛 핫도그. 모르겠다며. 지엘 랑헬 씨는 누구야? 지엘 랑헬 씨 몰라요? 어. 저기 뭐라는 거야? 핫도그 사줘요 아버지. 어우 그만 좀 해 제발. 제가 오늘 학교에서 배운 속담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발 없는 말이 핫도그 먹는다. 그게 뭔 속담이야? 발이 없어도 입만 있으면 핫도그 먹을 수 있잖아요. 너 진짜 언제 철들 거야? 철들었다. 시우야. 우리가 미국으로 나니. 야 저거 봐. 자유의 여신상이 핫도그 들고 있다. 자유의 여신상이 핫도그를 왜 들고 있어? 자유의 핫도그. 아우 머리 아파. 아플 때는 핫도그 먹어야 되는데. 뭐? 그 말 몰라요? 아프니까 핫도그다. 아버지 너 뭐 사달라고? 어떻게 알았어요? 모르는 게 이상하지. 아버지 저 타코야끼 사줘요. 오늘은 타코야끼야? 사줄 거죠? 아니 아니 아, 아주 친한 친구 얼굴에 뭐가 나서 자세히 봤더니 네 얼굴에 그거 타코야끼 아니냐? 얼굴에 무슨 타코야끼가 나. 타코야끼 사줘요. 타코야끼 그거 맛없어. 맛없어 맛집으로 유명한 호두과자집. 없어서 못 파는 호두과자집에 있는 어리버리한 타코야끼. 이봐요 왜 있지? 타코야끼 사줘요. 너 자꾸 이러면 이번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가 너 선물 안 준다. 그러지 마요 아빠. 알고 있었구나. 타코야끼 니가 엄마한테 사달라 그래. 엄마 엄청 무섭게 생긴 마동석을 닮은 타코야끼 알리 익스프레스. 갑자기 그게 뭔 소리야? 타코야끼 사줘요. 아 미치겠네. 미지의 세계에서 나타난 마왕. 치열한 전투 끝에 갯바위 위에 쓰러지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 놈은 타코야끼? 타코야끼가 무슨 마왕을 무찔러. 그런 말도 있잖아요. 타코야끼도 밟으면 꿈틀한다.